서울소재 한 대학교에서 지난 17일까지 홍역 집단 예방접종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1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집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중에서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소재대학에서는 같은 학과 학생 9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학과 1에서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결핵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염병이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은 사람이나 해외여행을 한 사람에 의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 저하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나 의료인들 그리고 저개발국가를 여행하는 사람들, 이번의 경우와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예방 접정이 필수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구토, 복통, 설사 등을 동반하는 수인성 감염병이나 식품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박테리아든지 미생물, 병원균들에 의해서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수인성 질병들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감염병을 일상에서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손 씻기와 음식물 익혀 먹기 습관 등이 강조됩니다. 자치구에서도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구는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 체제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수인성 설사 질환자의 증가와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내 취약적이나 이렇게 좀 지저분한 곳에 대한 그 방역 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 집단 그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된, 될 때는 어, 저희 보건소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그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런 하절기 감염병을 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가능한 전염병,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TBS 백가입니다.